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차장입니다. 상승입니다. 성장주와 기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중장비 인프라 관련주, 윤정식 부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중립입니다. 철강화학 면세점 2차전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내수소비재,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상승, 풍력과 원전 관련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에서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원 차장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창원 차장님, 최근에 경기 민감주보다 성장주와 기술주에 다시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6달러가 이제 하회를 했고요. 또 유럽화라든가 위안화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아시아 증시, 특히 이제 중국 증시가 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턴어라운드 시스템이 나와 있고, 원달러 환율도 1120원이 깨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도 1.6 아래로 안정세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조성됐고, 그러한 흐름이 지난주 이번 주에부터 좀 나타나기 좀 시작을 했고요.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철강석 쪽의 그 철근이라든가 그런 정부들 중국 정부의 개입이 예고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세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좀 조정을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집중하기보다도 좀 다시 성장 기술주들이 그 수급들이 미국 증시도 미국 증시라 우리나라 증시 모두 다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시점이고요. 또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기준을 딱 보면은 삼성전자 올해 시가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48조고 내년에 62조 정도 되는데, 48조의 영업이익 배수 10배 정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 주가가 적정 주가가 한 8만 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절 주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가 삼성전자는 현재 반영된 주가가 이제 8만 원 정도 된 거고요. 내년 실적 추정치 62조가 반영된 시점이 이제 하반기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62조 곱하기 10배 하면 620조 시가총액 간다 그러면 10만 원이 가능할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실적 추정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9조 9천억이었는데 최근에 12조 2천억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20% 이상 빠졌는데 실적 추정치는 2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시장의 주도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기술주 대표적인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현재 현저한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기술주들을 끌어주는 흐름이 있었고 끌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 기술주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이 주도 산업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고, 전에 미증시에서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도 일단 대형주보다는 그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그 CLSA에서 SK 하이닉스 매수 리포트를 냈습니다. 목표가 19만 원짜리 냈는데 일단 이런 흐름들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포드에서 그 이제 대규모 투자권이 나왔죠. 그 300억 달러에 대한 투자권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들이 2차전지 쪽에 좀 그 오늘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로 봐서 성장 기술주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성장 기술주 이른바 우리 시장의 차화전 종목 다시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겠고요.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님, 대형주 네. 주가 회복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으로 시장의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겁니까? 어떤 관점으로 네. 시장 보세요? 일단 뭐 저는 속도 조절은 당연히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우상향이 충분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달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거세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하는, 뭐, 물론 하루 만에 또 반락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우호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장 유력한 것은 결국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러한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수급의 지속적 여부를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본다면 충분히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회복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낙폭이 컸었던 전기차 배터리,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일 기업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회복하기에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자동차 쪽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한 쪽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바이든 정부가 이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관련주들의 시세는 아직까지도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면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관심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는 2조 3천억에 달하는 인프라를 한다고 했었어요, 계획은. 그런데 최근에 보면 2조 3천억에서 조금 줄어든 1조 7천억 달러로 좀 축소를 한 게 사실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이걸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를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다라는 또 시선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프라 관련 기업들, 뭐 진성DC, DY파워,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판매 대수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단순 테마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테마의 힘과 그리고 실질적인 본업에 대한 성장세까지 갖춰주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도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인프라 관련주 가운데서 진성TEC를 언급해 주셨고요. 이창원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다시 잘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관심 있게 보이세요? 지난주에 뭐 대주전제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에코프로비 말씀드리겠고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국내 유일한 그 양극재 업체 중에서 국내 유일하게 해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이고요. 일단 해외 진출 모멘텀을 유일하게 가졌고 그 고객사들의 증설에 따른 수혜를 볼 건데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 화학 쪽으로 그 삼성 SDI 쪽으로 지금 주로 양극재 납품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 증설 그 계획을 지금 계획을 얘기하고서 구체적인 발표를 안 했거든요. 이게 발표가 되게 되면 동사의 캐파가 증가를 하게 되고 실적 추정치도 상향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권사들의 이제 목표가도 올라갈 것 때문에 일단 좀 잡아놓고 그 증설 발표 때까지는 차분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2023년도 보통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목표가를 잡는데 증권사 목표가들이 대부분 밸류가 이제 PER 35배에서 60배인데 35배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그러면은 2023년도 EPS가 7,884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대략 27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잡을 수 있어서 오늘 시가 이에서 접근해 보시고 중장기로 목표가 27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